제1회 나루토 바이트리그 시즌4 매치 8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부 리그에 있었던 우리 키올린과 베델린 꺾고 올라왔죠. 엔요님. 자, 그리고 왼쪽 라인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파토스님과 렌즈님의 경기도 기대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동키님, 그리고 환님, 쉐이프님도 자, 이번에 리그를 참여했기 때문에 자, 과연 누가 오늘 4강전 결승전까지 갈지. 자, 일단은 8강전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올린과 엔요님이 펼치는 8강전 첫 번째 경기 갈게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2명 이상이기 때문에 8강전도 단판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12명의 이하가 된다면 8강전도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키올링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수들 캐릭터 고르는 게 상당히 많이 오늘 뱀픽이 적용돼서인지 원래는 사용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뭐가 있을까. 아, 그러나 뱀픽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캐릭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죠. 자, 키올림은 사스케 외에 지금 보면은 둘 다 유네한 사스케예요. 그리고 서포터로는 미나토, 아니죠, 리더 체인지 가능한 미나토. 자, 그리고 엔요님은 2타치까지 꼈습니다. 자, 조금 더 사륜안에 가까운 캐릭터는 엔요님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빠른 리듬감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 대시. 자, 미나토 따라가는데 따라오는 걸 알고 지금은 키올림이 자, 카운터까지 상당히 여유로운 키올림인데요. 지금 상대가 들어올 거 생각해서 자, 예비 잡기까지 한번 예약을 해봤었죠. 자, 그러나 재미 보는 자는 엔요님이에요. 자, 까마귀 대시 다시 한번 엔요. 자, 까마귀 대시는 너무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고 조금 중반 이후에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까마귀 대시. 이렇게 된다면 상대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엔요님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무 쪽에 저거 벽 실존하기 때문에 저기서 낑길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가득 깼습니다. 자, 키올 리더 체인지 사스케까지 공중 한번 다시 잡아주면서 14연타까지 때려줍니다. 자, 지상에서는 지금 엔요님이 좋아요. 양손도 모두 다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엔요님 조금 더 네, 더 이득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키올님이 잡았고요. 자, 2타치로 바꿔준 엔요. 엔요님은 2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보기는 까마귀 대시 정도로 사용하면서 사스케로 주로 지금은 네, 평타를 지금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키올리는 반면에 지금 캐릭터를 둘 다 골고루 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누가 더 나을지. 자, 2타치는 거의 가드해주면서 자, 리더 체인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엔요. 자, 다시 한번 역시나 사스케로 갑니다. 자, 키올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뚫렸는데요. 아, 1라운드 내주게 되네요. 자, 엔요님이 1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체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리고 나선안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미나토를 바로 황급하게 빼주는 이런 플랜이 좋습니다. 확실히 움직임은 양 선수 모두 다 좋단 말이죠. 자, 엔요님 지금 자, 공중 2타치 화도 맞으면서 아니죠, 네, 사스케 플레이 맞으면서 염두를 맞으면서 체력 많이 잃었습니다. 자, 키올림도 지금 화도 맞았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가야죠. 이거는 키올림 가야 됩니다. 자, 나선안으로 잡아주면서 자, 네, 리더 체인지 다시 미나토 나선안 끝낼 때 좀 리더 체인지까지 굉장히 좀 현란한 모습을 키올림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엔요님이 네, 한 번씩 이렇게 재미 봐주는 거 큽니다. 자, 글쎄요. 키올림 더 이상은 체력 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엔요님 체력 얼마 안 남았자
아 여기서 엔요님은 지금 체력 얼마 없는데 이타치의 까마귀 대시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게 허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두 배나 체력이 나기 때문에. 야 5위까지 기습 5위까지 한번 들어가 봤죠? 야 거기다 화동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서 기올림 체력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자 빠져나오지만 엔요 까마귀 대시 그만 고집해야 됩니다. 엔요 이제는 까마귀 대시 쓰다가는 정말로 따이거든요. 자 카운터 넣어주면서 기월 따라갑니다. 자 화둔 아 계속해서 화둔 맞는데 기올님께서 자 이 같은 에파토리를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엔요님도 지금은 계속 통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고집하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카운터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리더 체인지 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각성하는 척하면서 각성하지 않았고요 기월. 자 까마귀 대신 빠져나오면서 따라가는. 자 좋습니다. 엔요 바꿔치기 없어요. 카운터까지 이건 갑니다. 기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무조건 방어모드 해야 됩니다 엔요. 아 뚫렸어요 팀워이. 아 완벽하게 방어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분명히 이 플레이에 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대로 파고들면서 기울님께서 가드를 깨고 들어간 팀워이가 아니기 때문에 역전까지 보여주죠. 자 그래도 한가지 임하기 때문에 엔요님의 팀 서브드 게이지가 다 차있습니다. 아 그러나 바꿔치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올님이 조금 더 좋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럴 때 엔요님은 조금 더 인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한방 데미지 따라오지 못하면 역전 나가죠. 아 아 이거는 뭐 단판전이긴 했지만 경기 도중에 상대를 분석해서 따라온 거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합니다 기올님. 정말 이 플레이의 후반까지도 완벽하게 운영을 당했었거든요. 아 엔요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한번 방향성을 바꿨다면 어땠을까. 자 엔요님께도 박수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의 나루토 바이트리그 시즌4 오늘 8강전 첫 번째 매치 기올님이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제는 1시가 빨리 시작하고 3전 2선승제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네 진짜 정말 혁신 리그입니다. 자 엔요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매치 너무나 빨리 보고 싶네요. 파토스님과 렌지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매치는 파토스님과 렌지님의 매치입니다. 자 파토스 이번에도 과연 통피셜이 통할 것인가. 동키님께서 역시나 지금 현역 중에 제일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번에도 통키님께서 우승하실 거라는 유저가 또 우승했기 때문에 본인은 우승을 못하는데 남의 우승을 담아주고 있어요. 자 과연 오늘 또 파토스한테 힘을 실어주는데요 정말. 네 그러나 상대하는 선수 쉽지 않죠. 자 렌지 어느 정도 지금은 다시 한번 나루토 스톰퍼를 손에 익혀서 나왔습니다. 자 파토스님과 렌지님이 펼치는 8강전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첫 번째 경기면 좋을 텐데 단판전 경기죠. 자 8강전 단판전 경기입니다. 자 여기서 왠지 렌지님의 캐릭터를 맞춰본다면 미나토를 꼭 넣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과거의 카드들 중에서 과연 렌지라는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선수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는 죄송합니다. 자 페인과 이타치 좋습니다. 저 미나토 뭐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무콩까지 넣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강하죠. 네 자 그리고 파토스님께서는 초대우카게 선인 초대우카게 2대우카게를 넣어줬습니다. 자 화둔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나 파토스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야 바꿔치기 관리까지 잘해주면서 지금 벌써 렌지 경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바꿔치기 다 썼습니다. 자 따라 들어오는 파토스 완벽하게 뚫어냈죠. 자 계속해서 뚫립니다 이거는. 자 페인으로 이거 그냥 다 맞아. 아 지금 바꿔치기 쓰는 게 옳았을까요 렌지. 글쎄요
자, 렌지 어려운 길을 갑니다, 지금. 어, 그러나 만상천인 아니죠. 평타 동작이 저기 있는 거기 때문에 2등은 좀 봤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파토스. 자, 까마귀 대시. 자, 수리검 들어올 때 좀 타이밍 가드해 주면서 만상천인 빨아 주고요. 자, 평타 이어 주면서 공주까지 날라옵니다. 렌지. 자, 다시 한번 2단 공주까지 14연타까지 넣어 주면서. 자, 그러나 아직까지 바토스님 좋아요. 자, 까마귀 내시가 너무 짧았다 생각하니까 페이크로 바로 리더 체인지 페인으로 바꿔주는 렌지. 자, 만상철이 빨리지 않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토스님이 이번 경기는 카운터를 지금 뭐 100% 다 넣어주고 있죠. 세 번 다. 자,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파토스님 타임. 자, 까마귀 대시. 자, 이타치 화두를 막아주면서 각성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수리검으로 견제 잘했죠, 파토스. 자, 렌지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렌지님 지금은 만상천이 못쓰면 이거 이 상태로 완벽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고무고무 빗설은. 아, 여기서 자, 지금 파토스님 상대로 바꿔치기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렌지. 자, 완벽하게 킬각을 보고 오는 선수기 때문에. 자,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자, 가득 깼겠다는 건데요. 잘 빠져나왔죠, 파토스. 아, 공중전까지 너무 좋은데요, 파토스 지금은. 자, 자 지금은 뒤에 깔아져 있는 신라천정 좋았죠. 자, 이번만큼은 렌지님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플레이인데요. 자, 그 파토스 지금은 바꿔치기도 못 지키면서 다 때려주면서 공중까지 다시 한번 평타 이어줍니다. 살짝 애매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득 보는 건 틀림이 없고요. 자, 초대욱하게 인수 피해주면서 가득 깨지는데요. 야, 지금은 파토스님을 이겨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파토스님 절대 바꿔치기 차게 하면 안됩니다. 렌지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자, 파토스 바꿔치기 찼어요. 자, 아, 스티거택이죠. 아, 여기서 화둔으로. 아, 정말 치열하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렌지. 자, 하지만 체력 차이 많이 나고요. 자, 그리고 파토스님도 상대는 렌지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런 인술 같은 거 웬만하면 통하겠지만 잘해주고 있어요, 렌지님이. 자, 공주 플레이 좋습니다, 파토스. 자, 다시 한번. 자, 만상천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중에서 한번 페인이 뻗어줬던 거 되게 좋았죠, 지금. 자, 파토스 지금 몸을 사려야 됩니다. 자, 렌지님 완전 타이밍 받았거든요. 까마귀 대시. 자, 지금은 까마귀 대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아, 인술 지금 인술 맞은 거 너무 아프죠, 지금 렌지님 입장에서는. 자, 만상천인 평타. 자, 이타치로 바꿔주는데 호카게가 먼저 따고요. 아, 너무 아픕니다, 렌지. 정말 잘해줬지만 일단은 평타 먼저 다 막아내주면 이거 그냥 계속 때릴 거예요. 왜냐면 가드 깨게 하려고 서포터. 아, 파토스 잘 봤네요. 자, 렌지 일단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경기가 수리건만 맞아도 죽는 상황이죠. 아, 후반전 운영 너무 잘했으나 아, 1라운드를 따냈던 게 아, 파토스님이 잘 이끌고 나가네요. 와, 진짜 그 파토스님 시작하자마자 상대 바꿔치기를 아예 다 삭제해버렸단 말이죠. 경기를 무슨 상대는 바꿔치기 없이 시작한 것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번에 거기에 격차, 결국에는 경기 끝날 때까지 끌고 갔던 겁니다. 자, 렌지님께서 한번 막아보려 하긴 했지만 파토스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4강까지 올라가 있는 파토스. 자, 그러나 더욱더 공격적인 선수도 키올림이기 때문에 키올림과 붙으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자, 오늘 4강전은 또 오전 3선승제 룰렛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4강전 키오린과 파토스님의 경기는 어떤 경기가 될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렌지님께서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렌지님하고 훈녀님은 조를 조금만 잘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역시나 네, 룰렛은 죽지 않았어요. 선수들 성능이 거의 완전 아주 다이나믹하게 섞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또 룰렛 또 어떻게 섞일지 모릅니다. 다음 대회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 매치는 동키님과 벤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동키님과 벤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키 이지스를 거꾸로 나왔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해버리네요. 자, 그리고 벤체님 같은 경우에는 파치님을 꺾고 올랐지만 글쎄요, 오늘 데뷔전을 해서 벤체님께서 일단 보여주실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가 워낙에 강한 유저기 때문에 과연 동키님은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너무나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벤체님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린 사스케죠. 치돌이 사스케. 자, 그리고 지금 미츠키죠? 네, 보루토에 나오는 미츠키를 같은 리더 체인지 캐릭터로 꼈습니다. 자, 그리고 벤체님께서는 사스케. 자, 사스케와 그리고 시스이를 조합해냈고요. 초반에 조금 렉이 있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초반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초반 렉으로 벤체님 좀 이득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두 분이 렉이 좀 심했네요. 자, KT 램선이 아닌 분들은 조금 렉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좀 들었는데, 두 분 다 일단 SK 쓰시는 것 같고요. 별로 뭐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어떤 캐릭터들 간에 카운터를 쳐주면 된다라는 거, 이건 나루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 잘해야 됩니다, 벤체. 자, 오히려 근데 벤체님께서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서포터도 있죠. 자, 동키 이거는 뒤에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자, 벤체 바꿔치기 많습니다. 자, 카운터 좋고요. 자, 미츠키 인술 자체가 지금은 보니까 단조처럼 나가는데요. 자, 원거리에 또 여러가지 인술을 몇 개를 날리기 때문에 상당히 또 까다로운, 하나만 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또 캐릭터네요. 자, 벤체 지금은 네, 또 재미 한번 봅니다. 자, 그러나 역시나 미츠키의 인술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은 중간에 인술까지 넣어주는 네, 네, 평타 모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금은. 자, 오히려 굉장히 치열한 판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스케 리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은 벤체님이 지금은 활용을 제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자, 저런 거 하나하나도 아픕니다.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카운터 좋아요. 아, 지금은 카운터 성공률은 벤체님 월등히 좋고요. 자, 동키님께서 자, 이런 네,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실수라 보기에는 뭐 안 통할 것 같아서 바꾸긴 했는데, 아, 그래도 동키님 좋습니다. 자, 팔이 짧은 사스케, 팔이 긴 사스케 매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치 면에서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동키님이. 실제로 나루토 게임에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리치 부분을 좀 벤체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수리검으로, 그렇죠. 아, 뭔가 카운터를 치고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쪽은 벤체님이에요. 그러나 동키님이 경기를 이끌고 나가고, 묘한 경기입니다 지금.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동키님이 조금씩 앞서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드 클래시 들어가려는 거 바로 따버렸죠. 자 벤츠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막으면 가드 뚫립니다. 자 오히려 벤첸이 공격으로 지금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요. 자 역시나 시세이 모션 좋습니다. 자 동키님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 역시 오로치마루의 아들렘이 강합니다. 어우 네 이거는 이분들 매치가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게임하면서 쫄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벤체. 자 지금은 동키님 좀 낫죠. 근데 이 시스의 모션 자체가 평타를 들어갈 때도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게 심해서 아 근데 평타 못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네 어렵죠. 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때려주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뒤가 없습니다 벤체. 오로지 공격만 달리고 있거든요. 자 잡기 당할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가 잡기를 누를 거를 예측하고 피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지금도 바꿔치기 없는데 체력도 없는데 공격으로 풀겠다. 자 사스케 잡기. 자 차크라 채워주고 이거 분명히 또 공격입니다 벤체님은. 자 미츠키 아 인술 다 맞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렵습니다. 수리검을 견뎌내야 되겠고요. 아 먼저 무조건 먼저 따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서포터 소환해. 서포터 소환하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 수리검으로 아 어린 캐릭터들도 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약간 반칙입니다. 왜냐면 아주 어린 캐릭터들은 아니 미츠키는 세거든요. 손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동키님께서 벤체님 상대로 8강전 단판전 경기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벤체 오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결승후보 우승후보기 때문에 동키님을 상대로 데뷔전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카운터 어택 정말 잘 봤거든요. 마지막에도 잡기 들어오는 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측을 해내면서 어떻게든 비껴나가게 하는 모습, 그런 하나하나가 또 이제 경험이 되면은 언젠간 4강 갑니다. 자 벤체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8강전 마지막 매치는 환희가 셰이프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 마지막 매치 환희가 셰이프님의 매치입니다. 이분들은 부전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게임하기 위해서 지금 무려 1시간을 기다렸던 선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이 더 굳을 수도 있는데 자 환희가 셰이프님의 경기입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이분들은 뭐 랭크까지 둘 다 똑같네요. 두 분 다 이제 나루토 스톰퍼 이제 멀티리그 시범전 리그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리그에 좀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과연 누가 4강에 가게 될 것인가? 자 오늘은 뱀픽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고를 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환님은 윤회한 사스케 지금 페인을 네 골랐죠. 자 그리고 셰이프님은 자 미나토의 데이다라. 데이다라는 글쎄요 서포터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죠 바로 네, 서포터 사용해주면서 자 공중 플레이 좋습니다 쉐이프. 자 강력하게 자 쉐이프 자 그래도 환님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선수분들 뭐 굉장히 화날 일 있나요? 네 엄청 공격적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뭐 닉네임 자체가 화여서 자 쉐이프 지금 바꿔치기 없어서 자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이거는 너무 아프겠는데요. 자 지금 약간 모션 때문에 빠져나온거지 환님 계속 갈겁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님은 조금 더 버텨주는 경기 해야됩니다. 지금은 체력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일단은 풍선 타고 움직이는 쉐이프. 예전에는 제가 별풍선 타고 움직인다 했는데 이제는 뭐 트위치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그냥 풍선으로 가는 걸로. 자, 지금 순간에도 가드 클래시 잘 받고, 야, 지금 역으로 가드 클래시를 날려주면서 환님께서 찢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체력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거의 풀피라고 봐도 되는 그 정도의 체력 차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내줍니다. 자, 일단 1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자, 쉐이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야 되겠고요. 자, 그래도 페인과 자 사스케 나쁠 거 없습니다. 캐릭터로 봤을 때는 더 좋은데요. 아,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네, 페인과 네 사스케는 환님의 캐릭터였죠. 아, 근데 이게 데이다나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미나토도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자, 좋습니다. 쉐이프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맵도 넓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같은 플레이 좀 보여주면 좋아요. 자, 쉐이프 지금 플레이는 글쎄요, 엄청나게 좋은데요 지금은. 자, 그러나 한번 뚫려냈습니다. 지금 한번 뚫린다고 할지라도 자,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데이다라 플레이 보여주고. 자, 카운터까지 좋아요 쉐이프. 자, 바꿔치기 싸움에선 지기 때문에 원거리 플레이하는 게 낫습니다 쉐이프. 근접으로 가는데 한번 뚫리면 이것도 체력 많이 달거든요. 아, 옆에서 그냥 싸가졌게 그냥 그냥 귀에다 박아버리듯이 화눈을. 정말 기분 나쁘죠 저렇게 맞으면. 자, 카운터 좋습니다 화. 자, 쉐이프 지금 뭐 잘해주고 있긴 있는데 이게 한 라운드를 내주고 지금 진행되는 경기여서 두 줄 밑으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디모 이거 들어가죠. 아, 상대에게 경직을 만들어주고 디모일까지.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런 기량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손이 풀렸어요. 상대에게 기죽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쉐이프. 자, 원거리 데이다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데이다라 인수 조심해야 되겠고요 화. 자, 이거 들이박으면 안 되죠 화. 아, 상대의 채 미나토의 나선안을 보지 못했고요. 자, 나선안 한번 재미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페이크 데이다를 잡기까지. 자, 근접으로 가면서 미나토를 바꿔줍니다. 자, 화 지금 너무나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근접을 쉐이프. 정말 데이다라 미나토 근접에서 원거리에서 너무나도 귀찮게 다시 한번 미나토 평타. 자, 만상천이 빨아줍니다. 자, 지금 환님은 사스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양 캐릭터 모두 다 잡으려면은 만상천이는 좀 써주는 페인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서 조금이지만 다시 환님이 앞서 나갑니다. 자, 그만 왔던 격차가 말이죠, 이렇게 많이 줄여진 것만으로도. 자, 그리고 환님은 지금 들어갔어야 돼서 상대 카운터 실수하는 거 보면 조금이라도 걸어가는 게 좋았는데. 자, 자, 쉐이프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디모이 이거 데이다라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바꿔치기 없는 무방비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 만삭 자, 신라천정이다 공중평타 다시 한번 일어나갑니다. 쉐이프 마지막 바꿔치기 하나 남았고요. 자, 미나토 소환해봤지만 자, 정신 차려야 돼 쉐이프. 상대 달려들 거예요. 자, 수리검으로 옵니다. 자, 쉐이프 체력 없어요. 아, 카운터. 야, 나선한. 자, 지금 데이다라 자, 잡기 당하지 않았고 쉐이프 빠져나옵니다. 자, 미나토로 뚫어주는데요 화. 지금은 양선수 모두 다 바꿔치기가 동일한. 아, 화님인 좋아요. 아, 쉐이프님이 재력은 없지만 바꿔치기라도 지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갔는데 아, 마지막 집중 한번 살려내면서 아, 화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자, 양 선수 모두 다 16강을 거치진 않았지만 충분히 8강전 부전승이 될 만한 그런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환희께서 쉐이프님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쉐이프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니나토와 데이다라로서 정말, 야, 이거는 전에 리그를 했어도 이 정도면은 정말 8강까지는, 네, 1부 리그 8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력이었거든요. 쉐이프님도 다음 대회가 매우 기대되는,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4강 매치 키올린과 파토스, 동키님과 환님의 경기가 남았네요. 아, 이 와중에도 정말 전 대회 2년 전에 1부 리그로서 활용해, 네, 그 당시에 진짜 활약을 보여줬던 키올린께서 아직 살아있다란 말이죠. 렌지니 훈련님은 다 무너졌지만 과연 오늘 파토스님 상대로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가. 자, 그리고 동키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화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자, 이들이 펼치는 4강전의 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